모든 염려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가 염려하며 믿지 않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You're willing to cast all our concern and worry onto the hand of the Lord Jesus Christ. Because you promised us you'll take care of all those things, Lord. Forgive our sins because we have not really submitted. Trust in you, Lord.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I pray, Father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sking the Holy Spirit to pour your love, Lord, onto all the heart for tenderness in this worship service, Lord.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이 연약하고 낙심한 자들을 이 시간에 미워하여 주옵소서. Lord, comfort them that are in discouragement, Lord. And let them wake up and let them be lifted through your power, Lord.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시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Please open our eyes and our ears so that we may be able to hear your voice as well as we see the glory of you, Lord.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만나 주옵소서. The Holy Ghost, please don't pass by anyone of us, Lord. Meet them all, Lord, and speak them, comfort them.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다 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Protect us from the darkness of the prince of the world.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Let the angels minister to us, Lord.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편 시편 1편입니다. Psalms chapter 1. 시편 1편을 우리 교도가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악인들의 단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조롱에 주하는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서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에게 기준 속에서 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Exodus 20.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네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라. 지키라. 엿새 동안 네가 일할지니 네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있는 네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런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 위에서 네 딸들이 길 것이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가늠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라는 산을 보았는데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짙은 흑암 속에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라.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다 온 세계에 다 상영이 됐고 그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60년대에 어떤 흑인 여자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철거해버렸습니다. 기도도 철거했고 성경 공부도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죄가 뭔지 모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흉악한 죄를 짓고서도 죄가 뭔지 모릅니다. 법이 없으니까요. 그뿐만입니까? 백악관에 있는 십계명도 다 드러냈어요. 드러내는 장면을 누가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다 유튜브에 띄웠더라고요. 이 미국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General principle. 결국 모든 율법이 이 십계명으로 비롯돼서 율법이나 규례나 또는 명령이나 징조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다 세부적인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죽이려고요. 죽어야 살 거 아닙니까? 이 죄의 몸이 죽어야만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율법이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지키지도 못할 걸 주셨는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럼 율법이 죄냐? 내가 죄를 져놓고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법이 없는 죄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격을 일으켜내리라.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법이 없으면 죄는 없지요. 죄는 죽은 것이다. 내가 전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
그게 얼마나 참 아름답게 깨달음입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을 주는 말씀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렇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모든 한 말은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키지 못한 율법을 줘가지고 십계명을 줘가지고 죽이는 거 이게 어떻게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고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요. 죄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거룩한 것이다. 또 의롭다. 선하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을 주다. 이게 무슨 얘기다 이런 얘기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다. 이런 계명이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하려는 것이라. 죄가 많이 있어야만 법이 많이 있어야만 내가 죄가 많아집니다. 안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면서 사람 속에 있는 그 죄들 그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율법을 줍니다. 미국에도 얼마나 법이 많아요. 법이 많죠. 그 왜 그렇죠? 그 법을 공부해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짓기에 그런 법이 이렇게 많아요. 변호사 사무실 가보세요. 법이 얼마나 많은가.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다 그런 거죠. 율법이 영적인 것으로 안다. 이건 영적인 거다. 이거는 겉으로 봐서 모른다. 그러나 나는 육신적에서 죄 아래 팔렸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 율법이 있으니까 그걸 행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율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도바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 안에 죄가 거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자신 안에 거하는 죄로 해야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영어로 cannot have sinning이죠.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은 사랑이죠. 죄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핍박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스킨십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도 못 사랑합니다. 즉 영적인 사람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성령은 또 그랬잖아요. 사도바울 통해서 네 아내나 남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너에게 합당치 않다. 너의 가치가 없다. 어떤 누구도 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는 합당치 않다. 아 둘째다. 버리란 버려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진짜 고음한 사람은 성령 있는 사람, 주님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하라는 건 안 할 수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막연태 예배드리고 있어요. 자기 자가 있고 자기 자존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주여주여 하지만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 자신을 내가 꽉 차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되어 있으면서 한번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목사님이 죽어서 잠깐 떠나가고 주님 만나는데 그렇다. 너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회했지만 너를 섬겼다. 너를 섬겨서 마귀를 섬겼다. 네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지만 너는 마귀를 섬겼다. 깜짝 놀란 거야. 그게 왜 내가 마귀를 섬겼습니까? 너는 네 셀프를 섬겼다. 너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 무서운적입니다 이거. 목회자들은 정말 벌벌 떨어집니다. 일반 성도는 다 지금. 근데 십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아주 100%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 6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가? 우리 몸을 100% 사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저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절대로 어둠이 어떻게 빛을 사랑합니까? 어둠은 빛을 미워하죠. 빛을 미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 안에 들어있는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었죠. 구원받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런 말 있죠. 아,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게 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잘 지키니까. 이는 이것 즉 너는 가늠하지 말라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할 수 있음이 즉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뭐죠?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안에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안에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래 예수 믿었어도요. 사랑할 수 없어요.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십계명을 직접 주셨던 그분이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의 선생이 됐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자기들은 행치 않았어요. 행할 수가 없죠. 차라리 자기들은 나는 행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선생 노릇을 했죠. 히포크리. 주님 뭐라 했죠? 너희는 옛사람에게서 옛사람은 이게 모세 얘기합니다. 옛사람에게서 너는 가늠하지 말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십계명은 유대인들에게 물리적으로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주님 오셔가지고 그 뜻은 마음에만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이미 그 여자와 이미 가늠하였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가늠이 있거든요. 음행이 있거든요. 악한 생각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7장에 보세요. 1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3가지. 여러 번 얘기했죠. 13가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아니라.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힌 거 보세요 이거? 잘라낸 거 이상해요. 자기 툭 잘라내면 그냥 아프다 마는데 못이 막히니까 6시간 동안 피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리아리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쓰라리고요? 그래서 주님이 못 박힌 거예요. 주님이 심장 밑을 찔린 거예요. 우리 심장 속에 엄청난 죄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분의 righteousness, 그분의 의를 내가 받아가지고 옷을 입히기 전에는 도받게 됐어요. 그 뜻을 알아야 돼. 왜 못 박혔는지, 왜 창에 찔렸는지.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눈도 다 빼내야 되고 손발 다 잘려야 돼. 이미 우리는 없어졌어요. 그럼 뭐 눈도 빼내고 손발 자르고 그러면 이미 죽은 지 오래지.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슬렘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뭐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율법대로 죄를 도둑처럼 팔을 자릅니다.
칼을 잘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안 자르냐고요. 근데 이걸 보면은, 아,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니까 사람들에게 무슨 뜻인 거야. 예수 믿지 않고서 박수. 그래서 손가락에 멋있지, 창의지, 채찍에 막. 그렇게 하고. 그들은 자신들 마음속에 박혀있는 죄들을 알지 못하고 위선으로 해가면서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죄들이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죄들로 인해서 율법을 범하는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 너희 안에 이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너희는 뭐 바깥에서 더러운 게 들어가면 너희를 더럽힌지 알지만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너희 속마음에서 나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히는데 이런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혀. 눈을 이렇게 흘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흘기는 거. 그게 눈 흘기는 게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게. 간음이 다 있어요. 음행도 다 있어요. 기회가 못 돼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 간음하고 음행하는 사람들 돈 많아 보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하고 싶어도 못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들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누군가 해줘야 돼. 그것은 예수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유전인자 DNA 속에는 이런 13가지 죄들이 아주 뿌리 박혀 있어요. 아무도 끄집어내지 못해요. 이걸 언제 할까요?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러나 착하게 사는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착한 줄 알아요. 근데 속은 다 알죠. 속은 이렇게 지나가는 이쁜 여자 보면 웃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차별 없이 이런 죄들이 말이죠. 속에서 가지고 태어나는 건 죄들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으니까 대부분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으로 의뢰해준 줄 알아. 율법은 자기 죄를 얘기하는데 그게 율법이 말이죠. 자기를 아주 의롭게 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이걸 진정으로 믿고 통회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요. 차라리 말이죠. 아주 흉악한 죄를 졌던 사람들은 뭐 살인마들, 그 다음에 뭐 술주정뱅이든 뭐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 험함을 느끼고 그때 주님을 보면 100% 들어오는데 대부분 뭐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뭐 그럭저럭 나는 거예요. 뭐 그럭저럭 뭐 살아왔고 앞으로 살 거고 뭐 새끼 먹고 사는 거 좀 잘 되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 여전히 자기 죄들 가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죄가 있거든. 자라는 거는 죄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셀프라는 거. 계속 교회 다니지만 그냥 가져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히포크리처럼 가리는 거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죠. 특히 목사님들은 더 그렇죠. 과거 이야기 좀 정중하게 하고 아주 좀 멋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존경하도록 하죠. 설교님 소개를 제가 참여해서 만나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침례한 요한은 존 더 바티스트 침례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 인간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깨끗해질 수 없거든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제거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 죄를 다 제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했다는 건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이미 제거하신 거예요. 옛날에 제거했는데 우리 나기도 전하니까 아직 있지 않냐? 내가 믿어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세상 지식까지 장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째 이런 것도 율법시대에 뿌렸잖아요. 불결자에게 뿌리니까 육체가 정결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자기 대신 죽을 희생김을 가져가서 피를 쏟게 하고 그 다음에 암송아지 제도 뿌리고 가죠. 그래서 육체만 정결했죠. 겉만 깨끗하게 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그 피, 예수 믿을 때 그 피가 들어와서 깨끗해지죠. 그럼 성경이 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되는 것은 영과 진리로 경배되어야 돼요. 영이 거듭난 사람, 성령을 통하여 영이 거듭난 사람이 진리로 되는 건 정말 순전하고 이게 경배와 찬양입니다. 아무리 노래 잘하는 것 같은 거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음도 주시는 걸 만나. 노래 잘 못해도 영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다 찬양하는데 주님 말씀입니다. 오직함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워낙 싫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사람을 사람들 속에 있는 죄들을 씻어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주님을 찾았죠. 나 죄 때문에 이것 합니까? 어릴 때 교회 다니는데 세상에 나서 20년 살았거든. 20년 살다 보니까 진 건 죄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으로 내가 죄인인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 착하게 살았거든요. 아,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주일날 공부도 안 하고 매일 성경을 의무적으로 습장을 읽고 긴 절이나 하면 아우 힘들고 막 이러면서 꾸역꾸역 읽었거든요. 종교인이었죠. 그래도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안녕히 계시라고 그냥 그러면서 20년을 헤맸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니까 내 죄가 확 드러나요. 나는 어려가지고 뭐 예수님이 뭐 흰 수염 달린 누리 오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내 죄가 확 드러나는데 내가 주님을 놓고 주님이 영접하는 그 순간에 들어오신다. 전심으로 주님 나는 정말 죽을 수 없는 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아직까지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기도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합니다. 한편 강도가 주여 주의 왕국이 말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는 지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소서. 아멘. 지구의 지구 이 예배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계 한편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 사도 보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만 스승이 있다. 성경을 잘 가르친다.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으려고 했어요.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디모데도 낳은 거죠. 삼판으로 통한 거죠. 다윗이 말이죠. 자기 의인인 줄 알았거든요. 다윗이 시편을 보면 주여 나의 의를 보시고 나를 판단하소서. 주여 나를 좀 살펴보십시오. 내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나를 보시옵소서 그랬어요. 그 다음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내고 뭐라 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자신 안에 간음과 살인이 있는 걸 몰랐죠. 자기가 착한 줄 알았죠. 살인죄, 간음죄 짓고 나니까 핍박받고 사월에게 도망다닐 때 몰랐는데 좀 편안해지니까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자기 부하 아내가 모욕하는 걸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데려다가 동침했잖아요. 임신까지 시켰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 오직하겠어요? 다윗도 그런데 우리 오직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은 다음에 그때 깨달아요. 그러니까 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죄를 짓게 하느냐? 은혜 받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아우 죄라면 지겨운 거야. 아이고 내가 죄는 더 잘한 거야. 아 더러워 죽겠어. 이거 피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멘.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가 좁은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죄 안에 가뒀어요. 다 가둬버렸어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나처럼 20년 동안 갇혀있다가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다 달라요. 흉악한 강도들은 뭐 1년 2년 그러다 깨달은 사람도 있고 저는 좀 미련해가지고 20년 만에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째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씨가 올 때까지라 예수가 오셔야 된다.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를 통하여 계속 제정된 것이라. 십계명 그렇다.
이제 중보자는 한편만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을 주는 건데 율법은 죽이죠. 그 거스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네 씨를 통해서 네 자손으로는 예수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놓고 말이죠. 한참 있다가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요. 약속은 먼저죠. 율법은 나중이죠. 그 율법은 약속을 거스르지 못하고 하나님 먼저 생명의 약속을 줬지요. 이 죄를 깨닫고 내게 오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안에서 지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실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지도 교사가 되었다. 율법을 보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니까 자꾸 하다 보면 주님이 딱 서 계세요. 너 나으면 안 된다. 율법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하죠, 율법이. 얼마나 선해요.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알겠어요? 모르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에 가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임했으면 이제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를 율법으로 더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하나님의 손으로 썼습니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통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죽어버렸습니다. 아담의 씨, 우리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담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도말했습니다. 깨끗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멤버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루어진 게 멤버입니다. 주님이 죄가 없는데 내가 죄가 없애야 되잖아요. 죄가 없는 방법은 주님이 나를 죄를 다 없애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피가 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돼요. 우리 형은 저기가 있고 주님의 형은 내 안에.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 안에 살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마음속에 있는 죄들과 죄의 몸인 육신 안에 있는 죄들로 인해 죄를 지는 죄. 옛날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 또 육신에 있는 죄, 이것들 때문에 얼마나 죄 짓기 쉬워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서 제거됐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가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이미 제거한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들어오면 우리는 즉사고합니다. 옛날에 율법 줄 때 막 사람들이 나오니까 저들 오지 못하게 하라고. 내가 돌로 칠까 합니다. 사도바리 율법이 선하다고 증명한 것처럼 이전에 우리를 죽였던 십계명이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 됐습니다. 옛날에 13가지 죄가 있던 우리 마음속에 십계명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집어넣으면 그 십계명이 우리를 옛날 죽였는데 이 십계명이 우리가 육신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막아줍니다. 옛날에 우리를 죽였던 십계명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죄역 세상으로도 지켜준단 말이죠. 요걸 알고 마귀가 학교에서 다 제거하고 백악관에서 제거한 겁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주의 말씀을 항상 간직했지. 기억하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간직합니다.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마치냐고 그랬죠. 다른 신 중에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불상도 아니고요. 어떤 우상도 아닙니다. 가장 큰 신은 나입니다. 내 자아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나 무엇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가치가 없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못 져요. 나를 십자가 뭐죠?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괜히 내가 안 봐도 되는 일.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Impossible! 100%. 자기를 부인하려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다음부터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주님이 떠나라면 떠나요. 이거 다 버리고 떠나라, 떠날 수 없겠죠. 부르시면 복종하게 되죠. 우리는 지난 금요일날 아가서 솔로몬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주님은 우리가 계속 가길 원해요. 우리가 십자가까지 가길 원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길 원해요. 계속 자라길 원합니다. 아,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해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짜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이건 사망이야. 나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육신을 죽여버려요. 그것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권도교회 그 자기 스탠마드하고 광견 형제가 있었잖아요. 회개를 안 하니까 되겠죠. 그 육신은 사단에게 던져주고 영은 주의 전에 사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분의 뜻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조만간 금고에서 공중에 나타났을 때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점이나 주는 것이나 또 그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것이죠. 그 뜻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말씀에 의한 불로 씻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항상 힘써야 돼요. 말씀 공부를 해야죠. 성령 안에 계시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 알아야 될까요? 그러면 성경에 다 나왔잖아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알려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출세 좀 하려고 그냥 법관 좀 되려고 검사 한 번 해보려고 머리 싸매고 그 법전을 다 공부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 한 것만 확실히 알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을 아는데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궁금하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게 돼 있다니까. 성경 공부를 못 나와도 CD는 다 듣게 돼 있단 말이죠. 집에서 성경을 읽게 돼 있죠. 읽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무조건 눈 감고 이거 해주셔 저것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과 교통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주님과 교통하는 게 기도죠. 무슨 뭐 비나이다 기도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그게 무당식으로 다 비나이다 됐죠. 이 무당들이 교회 보고 안 웃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 공부를 게을러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항상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함으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상을 준다. 구원은 은혜로 줍니다. 무조건 믿으면 다 똑같은 구원이에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은 내 몸으로 행하는 것. 아무리 목회자라도 일하지 않으면 없어요. 어떤 내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주님 모실 때 엄청난 광경이 벌어질 거라고. 유명한 목사는 저 꼬레베 있고 상도 하나도 없고 평생 휠체어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정말 성도들 기도했던 할머니들은 멸종하는 걸 거라고.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말이죠. 아 무슨 얘기죠. 중앙에서 준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기라고 준 직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게 바로 남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들어온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조만간 만남이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몸을 싹 벗어버리고 영원한 몸, 즉 죄도 없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죠. 모습까지도 주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광과 몸이 그때 가서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도 말이죠. 우리 몸도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 몸을 건강해 주셔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림과 이 모습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물질적으로 어려울수록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건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주신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듭나가지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의 지체들로서 주님이 오실 때 모두가 다 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의 기도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매겨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삶이 축복해 이런 기도 안 합니다.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요. 자기가 한 것만큼 받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기도해줬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예?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원치 않을 만큼 원하는 것 더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십계명을 포함하여 모든 들은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더 이상 우리 육신의 그 정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는 육신을 차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드릴 수 있는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항상 말씀으로 싸워 이기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이 넘쳐 다음 주에 올 때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그러한 승리의 계가를 함께 나누는 축복된 성도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